베트로브디 아틀란티 2013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뭐 전체적으로 해서 다섯 번째 매치입니다. 네. 클라우드나인 그리고 프라티. 저는 진행맡은 이하진이고요. 양희빈은 도움을 주실 하강석 해설 그리고 포장 해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다 깬 거 아니고요, 여러분. 아, 전혀 아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은 오늘 좀 그 편안한 중계를 최상의 중계를 여러분께 그 전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는 이제 내리고 중계에만 집중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나 화장한 게 억울하다고 여러분께 안됩니다. 여러분께 자신의 어떤 그 예쁜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겠다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네, 마음껏 스샷하시고, 네,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2시간째 네. 눈에 뭔가 색칠하고 있다고요. 다시 태어나면은 하강석에서 여자로 꼭 태어나길 바랍니다. 네. 네. 괴롭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이 마지막 경기거든요. 클라우드9 그리고 프라틱. 네. 이제 1위 팀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3포인트씩 걸고 하는 정말 어느 지역이 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가져가느냐. 네. 달려있고. 지금 이제 포인트 어떻게 되죠? 지금 포인트가 첫 번째 1차 때 1포인트가 걸린 경기에서. 네. 얼라이언스가 승리를 하면서 유럽이 1점, 2일차 때 TSM, 뭐, 전체 경기, 그, 일정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요. 봐두세요. 들려주시죠. 네. 이틀째 TSM 스냅드래곤이 레몬독스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네. 다시 북미가 2점을 획득, 1점 앞서가게 됐었습니다. 지금 3일차 경기 때 CLG 대 팀 얼터네이트, 얼터네이트가 승리를 하면서 유럽과 북미가 동점이 됐었고요. 4일차 바로 어제 경기였죠. XDG 게이밍과 갬빗 게이밍 경기에서 갬빗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유럽이 2점으로 앞서가게 되었으나 남은 오늘 C9 대 프라틱의 경기가 3점빵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승리하는 지역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각자 이제 매치의 승리팀이 5천 달러씩 갖고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2만 5천 달러의 총상금을 가져가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네. 사실상 뭐 돈도 돈이지만 결국은 어떤 지역 간에 그런 라이벌 매치의 느낌이. 네. 확실히 있거든요. 리전 상금이 이제 그 2만 5천 불이 걸려있기 때문에 팀이 총 그 5개 팀, 한 팀당 그러면은 승리 수당인 5천 달러가 오늘 그 지역이 승리하게 되면 가져가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고통받았던 더블리프트도 5천 나누기 5 해서 또 1천 달러를 오늘 C9의 활약에 따라 가져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일단은 지금 포장해설은 CLG에 정말 팬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블리프트 5천 달러 가져가도 되죠? 당연히 북미팀이 가져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CLG의 역할이 크진 않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 클라우드9과 프나틱, 이 두 팀 모두 사실 롤드컵에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양 이제 대륙 간의 탑급으로 꼽히는 데다가 특히나 또 마지막 경기에 사실 이게 점수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만 일단 마지막 경기 3점 3점이 나눠지는 거에서. 네.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양 팀의 위상하면 위상이고 두 팀 모두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CLG에게 더블리프트에게 1000불의 상금을 쥐어줄 수 있는 C9의 멤버는 누굴지 엔트리 함께 보시죠. 볼스, 매티우스, 하이, 스니키, 레몬네이션. 네. 뭐라? C9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바뀐 멤버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북미의. 네. LOL 팬들은 C9를 북산에 대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북산? 분명히 주인공이에요, 자기들에게는. 네네네. 주인공이고 엄청나게 잘하고 비중도 제일 높은. 하지만 자국 리그에서 거짓말같이 산왕까지만 꺾고 그 뒤로는 갑자기 연재 종료가 돼버렸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재 재개가 돼서. 네. 뭐 대표 선수로 발탁되었던 서태웅 같은 경우도 활약을 하고 강백호 같은 경우도 재활 치료가 끝나서 뭔가 슬램덩크 시즌 2가 이제는 펼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시즌 2 연재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이 또 C9이 그런 어떤 희생양이 될지 아니면 그 북미뽕에 맞은 우리 북미 팬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네. 전달해 줄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핵심이죠. 자, 이런 C9에 맞서는 유럽팀 지금 3포인트를 걸고 붙는 경기입니다. LCS의 북미와 유럽 간의 1위팀 경기 프라틱.
선수 한번 소개해 주시죠. 탑라인에 쏘아주고요. 정글에는 사이네입니다. 미드에는 엑스팩에 장군님으로 이제 굉장히 사실 다른 선수들보다도 일단 압도적으로 국내 유명한 선수죠. 그 다음에 원거리 딜러 맞는 레컬스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있던 푸나틱들의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참가 자격이 되면서 합류했고요. 그리고 서포터에는 옐로스타, 보라킴, 레오나로 독보적으로 유명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 선수가 이제 서포터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푸나틱의 선수 이제 엔트리 완성이 됐고, 레클스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레클스가 네. 나이가 안 돼가지고 LCS 정식 리그를 계속 못 나왔었어요. 네. 그 나이 제한 때문에 계속 못 나왔었고, 재밌는 건 그래서 좀 푸나틱이 훅 가는 느낌이 들다가 옐로우스타 노른별이 네. 바루스로 정신을 못 차리던 시절을 건너 특히 월드 챔피언십 시절에는 엄청나게 플레이를 잘해주면서 푸나틱이 좀 기대가 됐다가 이제는 다시 서포터로 또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는 레클스를 보조해지는데 유럽 팬들 입장에서는 이 레클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레클스가 아~ 나이가 안 돼서 월드 챔피언십 못 나갔지 나이가 돼서 월드 챔피언십만 나갔으면은 이거 그냥 또 우리 유럽이 쓸었다 이런 심리가 유럽 팬들에 있거든요. 그 라이벌인 C9을 오늘 만나기 때문에 지금 아. 대한민국은 새벽 4시지만은 네. 북미와 유럽만큼은 오늘 진짜 LOL 축제이자 자존심 대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내 따지면은 뭐 무한도전 네. 이런 시간 아닌가요? 거의 그렇겠죠. 아닌가? 왕관에? 그 오로라 공주. 아 오로라 공주.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은 북미와 유럽 팀 팬들에게는 네. 굉장한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 저희에게는 어떤 국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16살에 걸려서 네. 나오지 못했던 엑스가 결국은 나오게 되었고 스니키와 어떠한 그런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클라우드9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전 경기에서 푸나틱에게 굉장히 뭐랄까 무력하게 네. 지는 그런 경기는 분명히 보셨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제 북미 팬들에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의 어떠한 정말 주력 1위 그 멤버들은 나오지 않았다. 네네. 유럽에겐 지지 않겠다. 북산이에요. 북미한테 진짜 북산이에요. 북산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 환상을 오늘 에스펙의 대장군께서 깨주실지 아니면은 사실 오늘 경기에서 클라우드9이 이기게 되면 그 여파는 대단하거든요. 왜냐? 월드 챔피언십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북미 팬들이 뭔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건덕지를 그러니까 정치질을 건덕지로 주게 됩니다. 네. 시간이 이기게 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오늘은 푸나틱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연에서는 어느 쪽을 응원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도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서포터고 또 레인 레오나를 굉장히 좋아해서 옐로스타 선수가 개인적으로 좋은데요. 네. 하지만 저는 클라우드 나이를 응원하는 게 메테오스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죠? 정글러인 메테오스. 정글러의 희망이자 네. 사실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 번 혁명을 일으키다가 그게 반란이 되면 한 번은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반란을 일으키면은 거기서 실패하면 이제 형장의 이슬이에요. 네, 그렇죠. 그 시점부터는.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네. 그럴수록 클라우드 나인이 메테오스가 얻은 이 새로운 기회, 이 마지막 기회에서 메테오스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위해 네네. 뭔가 알 수 없는 이유지만 아, 그렇죠, 뭔가 아, 저도 모르게 아 네. 네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로겔러들이라면 공감할까요?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메테우스 죽지망 디시인들이요 대통합을 죽지망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늘의 이제 매치업 한번 보셨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본 게임에서도 이제 선수들 소개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함께 보면서 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대장군님 나오십니다, 여러분. 아이스피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Why I switch from AD to support actually, and yeah, I'm really looking for. 노른별. 이 선수가 네. 이제 바이올렛 킴, 레오나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Him to be like super. 보라킴, 보라. 네네. 네. 네. But it changed the team. It's not the same. You can see on Ion Cologne, we were not that great. We beat. 예전에 이제 콜레포에. We didn't play our best. 공포가, 죄송합니다. 크래포. 크래포죠. 정신 차리세요. 너무 이제 능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크래포 엔레이티드. 네. 뭐, 뭐 yeah, no, really 그렇게 레오나 잘하는 유명한 선수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즌3가 좀 지나가면서 왠지 레오나를 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옐로우스타는 항상
벤을 이끌어내는 네. 한나의 벤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이러면서 잠깐 AD 캐리로 포지션 변경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이후로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또 레오나를 플레이하는 이제 레오나를 주력인 옐로스타 선수에게 주목이 쏠리는 게 이전 메타들에서는 사실 레오나는 좀 비주류 취급이었습니다. 일단 애니 서포터 뭐 쓰레쉬 이런 쪽이 잘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메타가 바뀌면서 특히나 이제 이전 경기들만 봐도 도란 방패를 가는 쓰레쉬 또 혹은 변종 서포터였던 아무무 거기에 뭐 레오나도 한번 나왔고요. 그런 만큼 이제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레오나가 다시 한번 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옐로스타 선수가 특정한 챔피언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죠. 레오나가 아닌 다른 챔피언을 보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프라틱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팬이 굉장히 많은 국내에도 그런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또 모습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가장 유명한 건 패키 장군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패키 선수죠. 네. 이 선수가 이제 장군님 소리를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게 IM 카토비체 때 네. 자기 체력을 39를 남기고 카사딘으로 정말 유명하죠. 넥서스 백도어에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때 올라프였나요? 아예 뭔가 던졌던 기억이 문드랑 좀 헷갈렸는데 뭔가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그 균열 이동으로 네, 피하면서 네. 네, 마무리를 했었죠. 네. 그 뒤로도 LCS에서 몇 차례 경기에서 순간 이동을 들고 가서 재미를 짭짤하게 보다가 또 역으로 백도어에 지는 경기도 나오고 하면서 네, 뭔가 좀 감정이입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고통받는 대장군의 이미지가 좀 국내 팬들에게는 형성이 됐죠. 네, 거의 뭐 PDD 이후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외국 선수가 바로 엑스패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그만큼 국내 팬들의 어떤 그 들끓는 네. 팬심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엑스패키 선수가 있는 프라틱과 클라우드9 결국은 북미와 유럽 지금 이거를 자존심 대결을 위한 그런 경기이긴 한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경기거든요. 네. 1위 팀 간의 경기입니다. 핵심 중 핵심은 레클스의 어떤 왕에 기한 느낌? 이거일 거라고 봅니다. 유럽 팬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레클스가 나오기만 하면 쓸어버린다라는 그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팬들도 그렇게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좀 실제 경기에서는 어떨 것인지 네, 저도 뭐 레클스 선수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따로 이제 길게 경기를 본 경우는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프로필을 좀 찾아봤는데 이 선수가 되기 전에는 축구 유망주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4살 때 부상을 당해서 거기서부터 게임을 좀 시작해서 이쪽으로 전향을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빠른 성장의 원동력에 이제 축구 같은 곳에 자기 신의 그 열정을 쏟았던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가요? 또 경기 시작 전에는 시리얼을 먹는 습관이 있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시리얼이라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호랑이 무슨 사람이 네, 그 힘을 솟게 하는 그런 걸 딱 먹으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이드 졸린가 봐요. 하품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옛날 외세병 내시 대회라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내 선수 중에는 코를 파는 선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낫지. 네, 코 파는 것보다는 하품하는 게 난 걸로. 미드라이너 분들이 코를 자주 파죠. 네, 아 그렇죠.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특히 미드에 중앙에 예, 한 어떤 선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코판 손을 입에 살짝 댔던 걸로. 네. 코를 파기 때문에 그날은 내가 퍼스트 블러드를 먹겠다는 신호다. 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게 엑스패키 선수고요. 네. 스페인 친구고 이제 아이디의 뜻은 스페인어로 난쟁이라고 합니다. 리틀 가이. 아, 엑스패키라는 아이 자체가 네. 아, 원래 그런 뜻인가요? 네. 당군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그냥 제가 그러면 뭐 당군 형이 한 10년만 젊으셨으면은 저분처럼 이제 미드를 쓸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10년 연해도 키가 조그만 사람이었겠죠. 10년 연해 키가 더 작았겠죠. 그렇죠. 네. 자 뱀픽 화면 들어왔으니 함께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자 클로다니 먼저 블루 사이드 그리고 프라틱이 퍼플 사이드입니다. 오리아나를 먼저 배려줬고 정말 빠릅니다. 문도까지
네, 그럼 오리아나베는 이제 전형적인 엑스페케를 저격한 밴이죠. 네, 엑스페케 같은 경우에는 오리아나나로 막을 수가 있나요? 3페케 밴 혹은 한 2페케 밴 정도는 나올 가능성 있죠. 네. 카사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신하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직스를 직스까지. 직스까지 변했습니다. 참 웃긴 거는 사실 직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는 그닥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그라가스에게 카운터를 당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도 그런 면까지 고려해도 일단 선수들의 평가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예, 평소에 이제 평가를 듣던 게 오리아나는 어떠한 상상도 없다. 정말 힘든 어떠한 상대이지만 내주었을 때 굳이 벤이나 또는 본인이 가져올 필요 없다 할 때 선픽으로 지금 카사딘? 네. 사실 카사딘 자체가 계속 안 나온 게 벤을 당해서였지 한번 풀리자마자 1픽으로 가져가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카사딘을 염두에 둘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예 열어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카사딘을 신하인이 가져왔죠. 이러면 또 기대되는 게 니달리를 한번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니달리가 일단 벤에 나왔습니다. 아 근데 레넥톤과 루시안 굉장히 빠른 픽을 해줬습니다. 또 루시안 같은 경우는 최근 11일 루시안 이 원딜 체제가 유지되면서 11일가 밴된 상황이니 이거 상대가 미드라인을 가져갔다 그럼 재빠르게 루시안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의 밴픽은 클라우드나인 그리고 플라팅 모두가 레오나를 먼저 아예 가져와 버렸죠. 그리고 크랩 옐로스타. 네 옐로스타 정신 차리세요. 네네. 정말. 네 레오나 카운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래시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신하인의 지금 픽 컨셉은 기본적으로 프라틱의 주력 챔프들을 가져오는 쪽에 좀 치중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또 스래시 같은 경우는 레오나의 핵심적인 진입기인 천공의 검을 사슬 채찍으로 튕겨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확실히 살색이든지 또는 사용 선고가 모두 판정이 굉장히 좋은 스킬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나왔던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근에 나왔던 이런 챔피언들의 스킬에 약간 판정이 좀 어설픈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트리스타나의 로켓 점프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네.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프 지금 시바나 자체가 탑이 아니라 정글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메테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 정글러들의 뭐 최후의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쪽을 워낙 잘 다루는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픽을 좀 더 지켜봐야지 C9의 조합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메테오 선수에 대해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은 LCS에서 12.7의 킬데이를 킬데스 기록하면서 최고의 그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시즌 MVP까지 받았고요. 와 근데 바이. 이제 원딜로 지금 드레이븐이 나왔죠? 네. 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롤챔스에서도 이제 제닉스 팀이었나요? 네. 그쪽에서 한번 선보여주면서 에로우 선수가 드레이븐 장인이죠. 네, 폭발적인 캐리어를 보여줬거든요. 지금 이 구도에서는 이건 완전 뜨거웠죠. 예, 이거 휴. 네, 룬테라의 주챔프. 그렇죠. 여러분의 수많은 공세를 네. 최전선에서 몸빵을 하고 있는. 근데 지금은 그 무난한 건 사실은 최근 추세도 그렇고 그라가스 쪽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기 그 바이나 시바나가 들어오는 곳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뒤쪽 라인에 술톤 폭발을 사용한다는 지금 어떤 진영 파괴를 통해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또 초반 단계에서 카사딘에게 좀 압박을 많이 준다라는 개념에서도 그렇고 무난한 거 그라가스. 카르마인가요? 아 거의 시간이 카르마입니다. 라인 됐습니다. 네 이게 카르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솔로 랭크에서 한번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카르마 미드 자체가 초반에 이제 궁극기 만트라를 사용한 Q 스킬의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네. 특히나 인베이드의 제왕이라고 불리거든요. 카르마 자체가 또 서포터로 자주 나왔었는데 승률은 좋지 않습니다만 한 번인가 1렙 인베이드 때 카르마의 Q 스킬이 대박이 터지면서 연속 킬이 나온 경기도 있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초반에 파밍만 안정적으로 했을 경우에 확실히 궁극기와 Q스킬을 활용한 폭발적인 데미지가 엄청난 챔피언이고 또 Q스킬의 사정거리나 혹은 범위 등도 미드라인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또 카사디안 챔피언이 근접 챔피언이기 때문에 미니언에게 맞추는 걸로 터뜨리는 식으로 견제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탑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소아즈 선수가 지금 저도 약간 가물해서 그런데 네. 타카르마 한 적이
썼지 않았던가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소아즈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럽 네. 제가 LCS에서 네. 타카르마를 본 기억이 정말 나거든요. 그 소아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네. 그 유럽 넘버원 탑솔러 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 올스타전에서도 소아즈가 탑솔방에서 이제 그때 윅드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면서 유럽 대표로 나갔던 적이 있고 뭐 그 정도로 챔피언법이 굉장히 넓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탑 텔포 리신으로 또 임팩트 있는 경기를 보여준 적도 있고 소아즈라는 또 명언도 네.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미드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픽을 가지고 왔고 C9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체적으로 뭐 좋은 챔프 당연히 좋은 챔프이긴 합니다만 좋은 챔프들을 어찌됐든 프라틱이 잘 다루는 챔프들을 가져오는 식으로 픽을 했는데 네. 이거를 좀 받아치는 프라틱의 픽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경기 양상과는 좀 다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소아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타카르마 를 빼고도 굉장히 많은 특이한 네네. 픽을 많이 선보였던 선수이고 또 결과도 굉장히 또 좋은 걸 보여줬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마지막 그 수업을 통해서 탑 카르마를 선보이게 됐고 엑스페케가 레넥톤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결국 카사딘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 보일지 경기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합니다. 지금은 예. 프나틱 쪽은 레드 쪽을 한번 장악해 볼 생각인 것 같죠. 네. 반대로 C9 쪽도 역으로 상대방 레드 쪽을 장악할 생각인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그런 그림이죠. 서로 대각선을 먹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예전처럼 그 와딩을 통한 초반에 시야 장악이 너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한 모험이 됩니다. 그렇기 남았습니다. 때문에 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는 간단합니다. 라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갔으면 당연히 반대쪽은 비고 지금 서포터가 샤워포도 못해주면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남아있으면 당연히 탑솔러보다는 보티오가 같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로 남아있는 구도가 됐다면은 C9 같은 경우에는 보티오가 위로 프라틱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라인스업 체제가 구축이 되겠고 프라틱이 카르마를 가져온 점 카르마가 쉬바나를 라인전에서 뭐 미친듯이 괴롭히거나 아예 뭐 디나를 시켜줄 정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신 상대적으로의 장점은 라인스업 구도로 왔을 때는 카르마가 확실히 더 버티기 용이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겠죠 프라틱은. 그렇죠. 타카르마 같은 경우는 소아즈 선수가 솔로 랭크에서도 몇 번 쓰는 걸 제가 개인 스트림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소아즈 선수 자체가 워낙 그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기에는 비주류지만은 본인이 뭔가 이끌어 나간 선구자적인 스타일이 강합니다. 예전에 이제 앨리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그때도 이제 가장 거의 빠르게 탑솔 쪽으로 한번 기용을 해봤던 선수 중 한 명이고요. 또 예전에 그 유명한 그 탑솔방, 예, 올스타전 탑솔방에서도 아, 네, 그렇죠. 눈으로 그거를 이겨 제이스를 이겨서 네네 네. 네, 맞죠 네. 네 그런 뭐 일도 있었고요. 네, 공교롭게도 그 경기는 그 윅드의 스트리밍으로 나가면서 전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이 직접 봤었죠. 아 그랬던가요? 네. 아 지금 보면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게임을 비롯한 그 이지의 선수들이 네. 멘붕이 왔던 오예 딜링 카르마는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저게 또 그냥 장점이죠. 네. 만트라라는 공격기가 사실 특별하게 이제 6렙이 넘은 시점에서 특별한 강한 임팩트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사실 데미지 자체로만 본다면 1레벨에 뽑을 수 있는 스킬 중에는 최고의 선에 섭니다. 거기다가 근접기가 없고 단순히 이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바나 상대로는 뭐 레네톤 같은 챔프와 달리 한번 이렇게 물릴 여지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카르마가 패시브 자체가 지속적으로 적에게 견제를 넣어야지 만트라 자체를 좀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는 구도인데 슈바나의 라인전이라면 그게 굉장히 쉽죠. 네. 지금 태그에서 약간의 뭐 대결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뭐 치명적인 건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마가 네. 바텀에서는 어쨌든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레이븐 체력이 저렇게 한 거진 반 정도 나갔으면 쓰리시 점화도 있겠다. 이제는 한 번쯤은 킬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로스타가 네 서로 라인업했기 때문에 바텀도 요즘 탑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 벌이고 있고요. 일단 루시안이 CS는 앞서고 있습니다. 밀린다는 게 한 명은
이런 상황. 네. 파르마가 이제 조건부로는 체력 회복 기능. 네. 조건부로는 체력 회복 기능이기 때문에 라인 유지력도 의외로 괜찮은 편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도 보시면은 저희한테 잡혔던 장면에서도 카르마가 일방적으로 시바나를 견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S는 시바나가 전혀 밀리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와중에 포션을 하나 먹기는 먹었습니다만 카르마는 이미 마나가 반이나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나를 태워서 카르마는 견제를 하는데 시바나가 치명적인 킬에 대한 압박을 느끼냐 안 느끼냐, 저먹었기 때문에 안 느껴요. 이 타이밍에 카르마가 이득을 더 굴리거나 정글러가 와서 이득 못 봐주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떤 승기를 굳히기 위해서 사이레이드는 뛰고 있고 또 메테오스 역시 같이 본라인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 요 갱킹에서의 결과가 경기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바나 대 카르마는 향후 한 5분 이상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바인은 빠지고 네. 올라프만 보고 있죠. 마드리고 체크가 됐습니다. 대신에 체크가 됐네요. 아니 이런 구도에서는 전멸만은 빼줘도 네 살짝 실수 이거 네. 살짝 실수가 있었죠. 살짝 실수가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뭐 갱킹 같은 게 없다면은 네노트 자체가 체력이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역시나 탑라인에서 드레이븐입니다. 전술 견제를 많이 받기 시작하면 드레이븐 자체가 상대방보다 아이템에서 우위에 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면이 나오는 챔피언인데 CS가 밀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이템도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 드레이븐이 타워 끼고 CS를 이거 좋죠? 왔어요? 아, 깔끔하네요. 네. 역으로 노른별. 네. 이렇게 되면은 이득이죠. 많이 이득인 것 같은데요. 정말 깔끔하게 갱을 막았습니다. 네. 일단 딜교환 자체도 뭐 굉장히 유리한 고지 쪽으로 점령을 해놨고 네. 이번에는 사실 전멸이 낭비되긴 했습니다만 상대방 전멸도 뺐고요. 거기에 상대방 서포터의 체력까지 빼놨기 때문에 우리 바의 위치도 한번 확인했고 여러모로 지금 토나틱의 이득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역시 쓰레시도 도란방패 메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정말 컸었던 게 뭐냐면은 레오나의 전멸이 남아있었으면은 다음에는 그 제대로 앞으로 파밍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전멸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한 번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빼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때리는 식의 견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졌죠. 네. 스니키는 지금 뭐 거의 귀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라인을 버리고 그 가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글러 콜이 올 수밖에 없고 네. 그거를 거기에 허무하게 죽지만 않으면 사실은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시나 이제 방금 전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루시안이 최근에 네. 조명받고 있는 본격적인 이유였죠. Q 스킬이 미니언 사거리 기본적인 사거리가 짧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그걸 미니언을 타고 맞췄을 때의 사거리는 그 어떤 원거리 딜러들보다 길고 또 좋은 적중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레크 선수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네요. 결국은 지금 서로 기량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는 느낌이죠. 미드에서 서로 6렙을 찍었습니다. 가사딘 그리고 레넥톤 일단 뭐 CS 차이는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레넥톤이 44 그리고 가사딘이 25개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엑스펙트 선수가 잠깐 CS 쪽에 치중을 하느라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죠? 네 체력 유지 많이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탑라이너 간의 싸움에서도 서서히 CS가 근소하게 차이는 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일단 뭐 카르마가 정말 근소한 지금 아직까지는요. 중요한 건 여기보다 사실 이거 강 나옵니다. 강 나옵니다. 역으로 자 점화 차이가 있긴 한데 점화 차이가 있긴 한데 역으로 들어갑니다만 자 바로 타이밍 변경해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앞으로 앞으로 밀어주고요. 스니키 너무 들어왔어요. 아 이거 텔레포트입니다. 레오나 끊기겠는데요. 자 그래도 가사는 바이도 왔어요! 바이도! 아 그런데 킬 나오네요! 한 대! 네. 무의 구체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거 이러면은 손해가 굉장히 크죠? 많이 크죠? 여기서 이득을 보는 팀이 자연스럽게 타워를 먼저 밀고 다음 드래곤 주노권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 싸움이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예, 패키 장군님 오셨어요! 이거 드레이브는 살짝 위험합니다. 아 그런데 패키 장군님 미리 공격하시고 네, 지금 강진이 강진이 뒤스크라졌어요. 근데
장군님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백해가 지금 체력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방금의 그 기동타격은 잡기한 기동타격이 아니라 살리기한 기동타격이었죠. 네, 센스있는 메테오스의 모습 어쨌든 타워를 밀지는 못했고요. 네, 네. 메테오스도 굉장히 센스있는 플레이를 줬고 어쨌든 엑스팩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해설들이 말씀하신 추가 이득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바나가 CS 격차를 극복하고 이제 풀렸죠 이제는. 막 오버파밍 가정하고 있죠. 네. 뭐 본의 아니게 하드리시라긴 했습니다. 어? 드래그 실수했죠. 그리고 중매소 형들을 써놓고 챔피언에 맞지도 않는데 본인이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미니언 한 마리도 못 긁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레몬네이션이 약간 급해졌죠. 아, 내 말인 줄 알고. 네네. 네. 네. 괜히 알을 한 번 더 눌러가지고 한 번에 놔두면 되는 걸. 드레이븐께서는 사실 쏘맨십이 강한 챔피언이니까요. 네. 아, 그럼요. 잠깐 감탄할 시간을 준 거죠. 그렇죠. 아, 그럼요. 우와, 한 번 해줘야 되거든요. 히든 패시브가 있을지 모르죠. 저렇게 되면은 뭐 패시브 스택이 더 올라간다든지. 네. 드레이븐이 흡낫과 도라를 하나 더 사왔고 방금 전에 약간 아쉬운 거 패시브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죠. 만약 그 패시브가 활용되는 이제 하나의 킬만 먹었으면 확실하게 아이템 격차가 쫙 벌어진 상황이 나왔을 건데 좀 아쉽네요. 네. 자 대신에 드래곤 탑을 버리면서 판단한 건데 지금 드래곤만 남겨놓고 레오나까지 드래곤 쪽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이건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네. 다영선. 오. 예. 네.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발생했던 손해는 드래곤을 먼저 가져간 걸로 좀 메꾸는 셈이고요. 탑타워가 밀리기는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 약간 탑타워에 굉장히 이미 많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네. 이래서 네. 지금 프라틱이 판단을 잘한 거죠. 이거 어차피 밀리면서 드레이븐 레오나 보스로 내려가면 드래곤 주도권 어차피 뺏기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 거 주고 우리가 먼저 드래곤 트라이하자. 허점을 잘 찌른 오더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레오나가 일단 공기는 레오나가 뒤에서 오고요. 아 그리고 가나마가 견제를 너무 잘 넣어놓네요. 확실히 또 이런 타이밍에 다이브하기도 굉장히 부담되는 레오나 윗랩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카르마가 계속해서 또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바텀 1차 계속 압박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실 의외로 그 레넥톤 대 카사니의 미드라인에서 레넥톤이 그렇게까지 재미를 보진 못했어요. 네.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CS전이 확실히 벌어졌습니다. 56대 77인데 더 벌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네. 구도거든요. 저는 차라리 원거리 AP 딜러나 다른 어떤 암살형 캐릭터를 넣었으면은 더 벌렸죠. 그렇죠. 더 벌릴 수 있는 구도인데 카사진이 어디에 로밍 가서 재미를 볼 수 없게끔 만들면서 네. 플러스 효과로 CS전의 격차도 굉장히 벌렸어야 됐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상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카사딘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하이선스 플레이 자체가 무해구체로는 레넥톤이 견제해주고 대신에 그 균열이동과 공의 파동을 통해가지고 지금 힘의 파동 통해가지고 실수를 챙겨먹는 식의 플레이 해주고 있는데 레넥톤이 제동이 안 되고 있죠 그걸? 네. 이게. 현재로서는 엑스페케가 약간 슬슬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초반에 악살나지 못했고 레오나 들어가요 타이밍이 저 이거 밀어내겠는데 자 이제 빠지는 플레이 바이 그리고 텔레포트 와요. 자 수아지가 체력이 너무 늘었거든요. 자린 아 텔레포트 끊겼습니다. 갱킹 너무 좋았어요. 네 텔레포트는 방금 엑스펙트 선수가 예, 빠르게 끊어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손실까지 발생하지 않았네요. 네 하지만 어 역으로 올라프 팔레미 너무 들어갔죠. 너무 들어갔죠. 불스 너무 들어갔죠. 팔레미 무조건 잡히는 거. 네 올라프 결국은 전멸까지 쓰면서 올라프 다 나올랐거든요. 저... 맞았어요. 도끼 맞았어요. 오~ 아, 네. 아, 이거 욕심냈어요. 카사딘의 모든 순간부터 올라프의 개입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내서 C9이 한 발짝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빨갛게 달아오른 소방차는 멈추지 않거든요. 보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엑스페이가 강신. 하이 무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알고 있었죠? 네. 강신 뽑아내기 위한 스킬 사용이었습니다. 반톱에서 파워까지 밀어주면서 다시 한번 양팀의 격차가 동일해지네요. 네. 근데 이건 있죠. 이렇게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C9의 조합이 훨씬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슈바나가 어찌됐든 잘 꺾고 카사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카르마를 가지고 특별한 재미를 못 봤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 방어력이 강신없거든요. 아백해 장군 쓰러지네요. 네, 야, 이건 뭐 방어 플레이 진짜 대단하네요. 네네. 궁을 연결을 하는 식도 아니고 그냥 직선 갱킹을 통해서 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냥 또 메테우스 선수의 날카로운 판단, 망설임 없는 전멸. 이 선수가 왜 그렇게 북미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상황이죠. 그렇죠. 야만의 몽둥이를 꺼내면서 순간의 템보다는 일단은 딜 쪽을 좀 신경을 쓴 템트리의 바이고 그거 이상의 재미를 지금까지는 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몽둥이가 정글러들을 구원할 그 몽둥이입니다. 아 지금 클템이 중요해지는데 난리가 났겠네요. 예. 안마가 좀 심한데요. 일단 비켜서라도 약간 뭐 뭘 벌리겠습니다만 사형선? 아 진짜 한 대 차이였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스니키가 먼저 약간은 귀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분 때에 영겁의 지팡이가 완성이 됐는데 카사딘이 최근에 특히 한국발 카사딘들은 영겁의 지팡이를 안 갑니다. 이유가 단순한 게 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는 정도를 뭐 가든 안 가든 도란 스택을 좀 더 많이 쌓고 바로 딜템을 뽑아야 이제 카사딘이 딜을 나오면서 그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죠. 킬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영겁의 지팡이 가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크질 못해서 그런 건데 13분 때 영겁의 지팡이 이렇게 무난하게 뽑으면 카사딘 진짜 세거든요. 네. 이거 카사딘을 한때 그렇다고 뭐 카사딘 잡기 좋은 픽들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전체 조합 자체가 네. 이거는 이게 나중에는 하이가 미쳐 날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짱 임시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멈추지 않아 뽀 이 상황이 네. 하이 선수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멈출 수 없는 카사딘이 슬슬 완성돼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곧 드래곤 타이밍이고요. 네. 물론 이 타이밍에 이제 방금 전에 드레이븐의 전멸이 허무하게 빠진 게 뭐 역으로 빠르게 들어가다가 텔레포트 전멸이 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하이킥 지금의 소용돌이 일루스 잡아내고요. 그리고 방금 킥 드레이븐한테 터졌어요. 아 이거 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방금 화면에 600골드 같은 거 같거든. 670골드 네. 하이 선수 타워 데미지 계산은 이미 챔피언스에서 에이전에서 끝났으니까 네 지금은 특별히 해줄 건 없겠죠. 오, 예, 이렇게 되면 드레이븐 지금 돈이 꽤 들어왔겠는데요. 자원 한번 볼까요? 2200이 됐죠? 정말 부자입니다. 1000골드 차이 나죠. 루시안이랑 1000골드 차이입니다. 1000골드 똑같이 1끼리고 오히려 어시는 루시안이 하나 더 많은데 네. 드레이븐의 바뀐 패시브가 이전 패시브가 더 좋고 사실 활용하기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터져주면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결국 뭐, 이건이라기보다 이제 동미 선수니까 뭐 네. 스티븐 고인들이죠. 고인들이죠. 빌게이츠로 합의를 빌게이츠로 합시다. 네. 부럽지 않죠.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BF 그러면 피바라기 열정이 네. 야. 야 이건 뭐 바로 유령무이까지 준비를 네. 하네요. 유령무이 혹은 광년사이구나 업그레이드를 해버리겠죠. 이런 다이런 예. 느낌이거든요. 하이 선수 약간 무리한 느낌이 있는데 아 엑스펙키랑 사이한 말 했어요. 예, 살아 살고요. 잡을 거면 엑스펙키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카르마도 타겟팅을 카사딘 쪽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네. 순간 타겟팅이 안 맞았죠.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넘어갔네요. 네. 저 카사딘 잡았으면 바로 미드터까지 터트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드레이븐 같은 챔피언이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전멸이 없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돌진을 강하게 해온다. 그러면은 사실 아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개인적인 생존력을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템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오히려 들어오는 걸 먼저 녹여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정말 드로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미드 1차 타워를 밀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은 많은 압박을 줬고요. 그리고 슈바나가 사실 아직은 그 코어템즈 업그레이드 안 하고 제로템들만 꺼낸 상태에서 파밍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불꽃망토라 정례 현상 딱딱 완성된 타이밍에 한타 기여도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레넥톤은 굉장히 애매하죠. 공템 레넥톤도 아니고 방템 레넥톤도 아니고 즐겜 솔랭 레넥톤 정도거든요. 지금은 느낌이. 결국에 에스페기가 근데 항상 마지막에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백해 대장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죽은 포식자에 오우 예 정도까지 네 잠깐 감탄할 시간을 보고요. 오!
자, 레오나가 좋아요. 레오나 포지션이 좋아요. 레오나 포지션이 좋아요. 오히려 역으로. 자, 시바라까지 등장. 가사님 옆에서 나왔거든요. 아, 살았어. 아, 그리고 멘테오. 와, 진짜 잘 살았어. 다 사나요? 사나요? 옐로스터 되나요? 아, 이거 잡히겠지, 옐로스타는. 오, 네, 세 명 다 튕겼어요. 야, 그리고 칼만 있어. 호흡하면서 천공을 피했어요. 하지만 카사님 잡았다, 선점아. 보라킴 사나요? 보라킴 죽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살아간 겁니다. 네. 하지만 아. 타워를 주는 손해까지. 팀을 위한 서포터 바이올렛 킴. 네. 최후를 맞이하네요. 서포터로서는 어떻게 지금 이 플레이 어떻게 오셨나요? 당연히 서포터라면 저렇게 해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희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죽는 것보다 제가 죽는 게 이득인 거예요. 아유, 카사데 4킬이에요. 그거는 좀 아쉽게 됐네요. 네, 이거 진짜 카사데 감당 안 됩니다. 아까 뭐 영광의 지팡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란에서 연우라 정도만 사고 기계 안 가면 빨리 뽑는 트리가 한국에서는 뭐 가장 유행하는 보편적인 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돈 자체가 너무 잘 벌렸기 때문에 가면도 아니고 돈 좀 더 모아가지고 그냥 지팡이 뽑겠다는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 지금 1300골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이제 모은다면은 네. 곧바로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분아틱 쪽에서는 카사딘을 견제할 만한 직발성 군중제 여기가 스레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넥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접근을 해야 되고요. 카르마 같은 경우는 이제 W 스킬을 2초 정도 거리를 유지해둬야만 발동되는 스킬이고 그 말은 카사딘이 굉장히 그 어떤 경기보다 자유로워요. 네. 네. 보통 이제 카사딘을 밴을 하거나 또는 풀어줬을 때 오히려 역으로 치는 뭐 바텀 뷰가 간다던가 하는 분노를 쳤어요. 분노를 쳤어요. 탑에서 정모 한번 열고요. 일단 걸링이 걸렸습니다. 일단 예, 드래곤 길들이기 길들일 수 있나요? 하지만 속박 터지고 드래곤 잡았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메테오 선수 위치가 좀 묘한데요. 아, 역시 파밍 형 정글러의 희망이죠. 네. 전진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 저 위치에서 과감한 전진 파밍 어그로를 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네. 그러면서 카사디는 봇 백도어 너희만 할 줄 아냐? 신화의 준비 단단히 해왔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엑스페키의 입장에서는 핏구솥이죠. 진영이 지금 엑스페키 선수가 탑 쪽에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못하면은 완벽하게 방어를 예 해내네요. 네. 카사님 돈 모였죠 이제는. 플라스크 팔고 지팡이 타이밍이 왔습니다. 저게 원래는 돈을 좀 짜잘짜잘하게 모아가지고 그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부터 완성시키는 그런 오. 빌드였는데 네. 한 번에 킬을 쓸어 담으면서 이렇게 지팡이가 바로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네.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마법 방어력이 제대로 갖춰진 챔피언이었거든요. 그 카사딘이 진짜 뭐 너무 그 욕심내서 딜템 갈 필요도 없고 조냐만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 들어가면서 이니시에이팅해도 거기다 CC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다가 진영 다 파괴돼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시바나 바이 레오나면은 직접 물고 들어갈 때 영향력이 굉장히 큰 챔피언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각도를 잡을 경우엔 카사딘이 팀과의 시너지로 파괴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카사딘을 막을 게 별로 없어 보이고 쓰레쉬 입장에서는 바이 시바나 때문에 CC를 아낄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오, 여기서 한번 밀어냈습니다만 눌리지 못했죠. 보라킴 마지막 정면 보라킴입니다. 보라킴 바이올렛 오, 레모네이션 잡았어요. 아, 잡혀서 무용수 마무리. 이야, 오른별 이 선수가 아 드래곤 나간 건 아쉽네요. 네네네. 하지만 방금 보여준 이 바이올렛 킴 선수의 플레이 이게 바로 저 선수가 주목받는 이유죠. 어, 유채화? 네. 유채화? 라스리아 논비? 예, 집중하세요. 왔어, 맞았어, 맞았어. 일단 스킹이 먼저 올라갔어요. 지금의 수용대 바로 꼽았으면서 멘테오스! 당신이 섰습니다. 카사딘까지 커버 어마어마합니다. 에스페게도 죽었다. 정말 위기가 넘치는 네. 팀이네요. 에스페게 죽고요. 그리고 방금 드레이브 패시브 또 한 번 터졌습니다. 바로 이러면 바로 2배런이죠 이거는. 어, 갈만한 분위기죠. 이야. 역시 메테오스
야, 시너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형 정글러도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네. 판단과 피지컬이 앞서면 그게 더 좋다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 와중에 엘루스 잠깐 왔다가 아, 이게 계속해서 견제하다 줄 수 있거든요. 아, 사라집니다. 네. 자, 이제 누가 영혼이지? 이렇게 되면 드레이븐이 지금 몇 골드쯤 가져가는 거죠? 와, 또 한 번 1900. 정글러 메테우스 2700골드. 아, 이 정도는 갖고 있으면은 뭐 어떤 템이 사고 싶을까요? 고민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저라면 과감하게 몰락한 왕의 검을 가겠죠. 하지만 메테우스기 때문에. 네. 탐식의 망치. 그렇죠. 와, 네. 이거 3일째. 아, 하광석 해설. 야몽 있고 돈 좀 뽑고 내가 킬 잘 먹었다면 이건 3일째죠. 오, 네. 사실 정글러들 꿈의 아이템이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같습니다. 진짜 아메리칸 드림 컴스 트루예요. 그렇습니다. 맨손으로 갔지만 거기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실제로는 접시 닦기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네. 맨손으로. 아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바이가 카르마한테 기동태도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은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스니키가 물린 상황에서 죽음의 소용돌을 거기 써놔서 카르마를 잡았어요. 거기서 카르마 바로 못 잡았으면은 카르마가 쉴드 쓰고 자일하면서 살아나가면서 좀 판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스니키가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다. 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절묘히 사실 도띠오 입장에서 굉장히 꿀 같은 맛이죠. 다만 이번 듀오를 위한 게 아닌데. 아,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플라틱을 위한 그런 거였는데. 네. 조냐 나왔습니다. 카사딘. 가사딘 조냐의 방출을 마법봉까지 들고 있는 상황. 아.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카르마가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게 제가 아까 경기 아, 그냥 두 다이브 플라즈가 뛰어버리고요. 얼굴을 부셔버렸어요. 올라프도 부술 수 있죠. 올라프도 써이니드 진짜 가사린입니다만은 가사린이 늦게 잡히고 더블킥 트리플킥 트리플킥 나와요. 트리플킥 북미 팬들 잠 못 잡니다. 그리고 바텀에서 드레이브 패시브 그렇죠. 또 한 번 더 졌고요. 네. 학살중 떴고요. 아, 이거 슬램덩크 시즌2 연재 안 해요. 아, 썰에 나왔네요. 야, 이거 배틀 오브 디 아틀란트 2013 거의 뭐 결승전에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클라우드9 그리고 프라티 첫 번째 경기는 클라우드9이 먼저 승리를 가져갑니다. 혁명의 불꽃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야, 경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북미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인이 이 경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과연 C9이 북미에서만 먹히는 거품인 거냐 진짜로 아니면은 월드 챔피언십 때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꼬였던 거냐에 대한 걸 오늘 검증하는 단계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 정도로 멋지게 해준다. 현장 분위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 3일체가 완성되었다면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정글러가 703의 스코어에 3일체와 야만의 몽둥이로 게임이 끝났다. 이건 진짜 정글러들 입장에서 이게 달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전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저도 뭐 3일체를 맞춘 게 왜냐?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뭘 갈 거냐에 대해 대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하광석 스스로였다면 당연히 3일체다. 그럼요. 어쨌든 뭐 연이 맞았고 네. 결과적으로 경기도 승리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3포인트가 걸린 사실상 1위팀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결승전 다름없는 경기입니다. 클라우드9 그리고 프라티 첫 번째 경기는 클라우드9이 모두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먼저 가져갔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